삶의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의미를 정립하는 기회이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봉사를 해나가는 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리더십 그룹 시와 해외 봉사단의 16기 임원진 임소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매년 5월에서 7월 3주 동안 미국으로 파견되어 알바니와 로체스터라는 지역에서 한인 입양아들과 가정을 대상으로 열리는 캠프에서 영어로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수업을 기획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위주로 발달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할 기회가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자기 감정 표현하는 능력이라든지 타인의 감정 이해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이 넘치는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승려의 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어떠한 보수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봉사활동 기간 중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2017년 6월 24일 승명봉사단 일동.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나눠주시고요, 건강하게. 그리고 아마 나눠주다 보면 자기도 배우는 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교합상자인데요. 서로 나눠주고 또 자기들이 크는 그런 계기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딴 데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